본문 3 하자. 본문 3. 얘들아, 본문 3 주제는 이제 Hermes의 decline이 무슨 뜻이야? 거. 어? 거. 거절, 그치? Hermes의 거절, 은자의 거절, 그리고 curing, 치료하기, 뭐를 치료하기? On a wounded man, 부상 입은 남자를 치료해주기 라는 내용입니다. Hermes이 대답하는 거를 거절해버렸나봐. 자, 볼게요. 케찹 있어요? 케찹? 어. 그것도 케찹 찍어 먹냐? 넌 왜 이렇게 케찹을 사랑하는 거야? 자, 그 은자는 얘들아, listen carefully. 그 왕이 나 세 가지 질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들었대? 주의 깊게 들었어. But 근데 declined, 여러분 거절했대요. 거절하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Refused. 아니면은 but was unwilling to respond. 이렇게 해도 꺼려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절했다, to respond 뭐 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을. 얘들아 decline은요, 얘들아 여기다가 미안 동사 1, 2 좀 추가해보자. 동사 1, 동사 2. 자, decline은 목적으로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투부정사 오는 것 같아요? ing 오는 것 같아? 투부정사만 옵니다. ing 오면 틀려요. 알겠죠? 자, 주의 깊게 들었어. 참 경청은 했는데 아 대답을 안 했대. 열심히 듣기만 하고 대답은 안 했대. 그래서 이제 볼게요. 왕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You must be tired, the king said. 아, 은자씨, 당신은 피로한 게 틀림없습니다. 왕이 말했어. Let me help you with that. 얘들아, help you with something 하면은 그거 하는 거 도와줄게 라는 뜻이야. Help me with my homework. 나 숙제하는 거 도와줘. 그러니까 대시 가리키는 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무슨 뜻이야? 아까 digging in the garden, 아까 나왔던 거 있지? 마당 파는 거 내가 도와줄게.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아, 피곤한가 보다. 내가 마당 파는 거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The hermit thanked him.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안 어려워서 안 적었어요. 그 은자는요, 왕한테 고마워했고요. 핸딩, 건네면서. 왕에게, 여러분 지금 핸딩이, 잠깐만 이거 표시하자. 근본은 뭐였지? 분사되기 전에 근본은 뭐였어? 핸드. 응.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 건네다라는 뭐였어? 동사. 동사. 몇 형식일까? 사형식 적어놔. 자, 핸드가요 여러분, 근본은 뭐였어? 동사였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목적어 몇 개 나왔어? 목적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몇 형식으로 쓰인 거야? 사형식. 사형식 알겠지. 자, 어퍼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carefully, carefully 쓸래, 부사 쓸래, careful 쓸래, 형용사 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주의 깊게 들었다 동사 꾸며주니까 못 써야 돼?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decline 단어 외웠고요. Decline to다. Decline 동사 동명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있는 거 알지? You must be tired. 너 피곤함에 틀림없다. 자, 볼게요. 은자가 피곤함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피곤함을 받아서 피곤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렇지. ED. 그 다음에 여러분 let it go, let it go. Let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만 써야 된다? 동사 원형. 옳지. 그 다음에 help you with 하면은 누군가가 뭐 하는 걸 도와주다 이런 뜻이고 대시 가리키는 거 외우느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볼게요. The hermit thanked him.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그럼 원래 뭐가 나와야 돼? 접, 주, 동. 근데 접, 주, 동이 ing로 바뀐 분사 구문이고요. 주어 누구야? The hermit이 건넨 거겠어? 건네짐 당한 거겠어? 에? 왕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은자가 이제 왕한테 고마워하고 뭐 한 거야, 왕한테? 도와준대, 고맙습니다 하고 뭐 한 거야? 건넨 거, 얘들아 이거 ing에다가 너네 동그라미 쳐놔. 건넨 거지. 왕한테 자기 삶을 뭐 한 거야? 건넨 거야, 건네짐 당한 거야? 건넨 거예요, ing예요. 왕이 도와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건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좀 볼게요. 우리 그 주황색이 누구야? 은자. 주황색이 은자.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가리키는 게 다른 것은. 초록색 누구야? 왕. 자, 왕은요 worked,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을 팠나 봐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자, 주동 접주동이지. Hermit 은자가 watched him. 왕을 지켜보는 동안에 silently 어떻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못 꾸며줘. 그냥 이제 watched. 조용하게 못 꾸며줘 현서야. 그렇지, watched. 쳐다보다. 얘들아,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알겠죠? 네. 자, eventually 결국에 as 접주동 심표 주동. As the sun was setting, 해가 질 때 왕은요 stopped and said, 파는 걸 멈춰가지고 얘기했대요. I came to you. 나는 왔어요 당신에게. For answers, 뭐를 위해서 온 거야? 이것도 한 번씩 끊자. I came, 나 왔어. To you, 너에게. For, 뭐를 위해서? Answers, 답을 위해서. To my questions, 어디에 대한 답?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전명, 전명, 전명이에요. 알겠어요? 나 너한테 왔어. 답을 위해서, 내 질문에 대한. 왜 빡치게 하루 종일 땅만 파게 하냐고!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아이가 누군데? 왕. 응. 유가 누군데? 은자. 은자. 접, 주동? 쉼표 주동하려고 봤더니 명령문 같은 거네. 자, If you can give me none. 만약 네가, 은자,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논이 붙으면 부정문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주면. 답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답을 아무것도, 왜 끈끈하지? 답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please, 제발 let me know.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명령문이죠. let 알게 해줘라. 내가 알도록 해줘라. 아무것도 못 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준다고 말해줘. 이렇게 된 거지. 자, so that 뭐 하도록? I can return home. 내가 다시 집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답 못 해줄 거면 그냥 알게, 내가 못 해준다고 내가 알게 해줘. 자, 여러분 let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를 뭐 나왔어? 동사? 원형. so that 무슨 뜻이죠? 하기 위해서 하도록이죠. 여러분 so that은 이름이 무슨 절 접속사? 아니에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럼 so that이 만드는 이 절은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봐봐. 이거 없어도 문장은 말이 될 거야.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줘. 끝난 거예요 그냥. 됐고요. Return 돌아가다구.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 누구라 그랬어? 은자. 초록색 누구라 그랬어? 왕. 이거 나올 수 있어? 노란색 초록색. 잘 해석해놔. 자, Someone is running towards us. The hermit said. 은자가 갑자기 누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야, 우리가 누구야? 은자랑? 왕. 왕, 그치? 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자가 계속 말하는 거야. Let's see, 한번 보자. Who it is? 그게 누군지 한번 보자. 야, 누가 지금 뛰어오는데 누군지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Let's see 해서 동사로 시작한 거야. 주어 동사 필요 없어.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자. 얘들아, see의 목적으로 뭐 나왔어? 지금 명사 단어 구절. 절인데요 여러분, 절 중에 몇 번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4번. 무슨 절이야 이름이? 이문사절. 이문사절의 다른 이름은? 간접 이문문절이지. 그치? 얘들아 이거 봐봐. 그래서 의, 주, 동인 거 보이지? 만약에 학교에서 Let's see who is it이라고 돼 있으면 맞아 틀려?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 절, 간접 이문문 절 나온 건데 Who is it? 그냥 의문문 써 있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서 주목보가 된 게 간접 의문문인 거니까. 목적어 자리 쏙 들어갔잖아. 간접 의문문 써야 돼. 알겠지? 자, The King. 왕은요? Turned. 이거 동사 1, 동사 2 표시하자. 왜 안 했나? 이거 2. 동사 1, 동사 2 표시해봐. 왕은요? Turned. 얘들아, 뭐 했어? 뭐 했어? 돌았어. And saw. 그리고 뭐 했어? 봤어요. 돌아가지고 봤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한 남자가 뛰어오고 있는 걸 봤대요. 어디 밖으로? 숲 밖으로 뛰어나오고 막 숲에서 막 하면서 뛰어나오고 있는 걸 봤대요 한 남자가. 자, 이게 어려운 거 없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거 모두 가능하다? 얘들아,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랑 ing 가능한 거 알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란색 인물 추가됐어. 다른 인물이에요. 알겠죠? 남자 3명이에요 총. 왕, 은자, 숲속에서 뛰쳐나오고 있는 남자. 알겠지?
근데 이거 학교에서 한 거 내용 기억 안 나? 내용 기억나는데. 내용 기억나? 자, 웬 뭐 했을 때? 그 남자가 숲에서 뛰쳐나온 남자가 리치드 도착했을 때, 누구한테 도착했을 때? 왕한테 도착했을 때 그는 fell down, 쓰러졌습니다. 네, 모르세요. 나는 새우. 새우 몰라. 나도 이름 까먹었어. 코코넛 쉼프다. 맞다. 기억났다. 얘들아, 남자 파란색 알겠지? fell은요 여러분 뭐의 과거형이에요? fell. 그 남자는, 아, 그 왕은요 could see, 볼 수 있었어요. 지각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뭐하는 것을, 피가 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렇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야, 피가 누구에 의해서 막 뽐뽐뽐뽐 짜서 흘려지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혼자. 알겠지? ing인 거 그냥 외우라고. 피가 흐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From a large wound, 뭘로부터? 큰 상처로부터. 어디에 있는? 그 뛰쳐나온 남자의 배에 있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야, 쓰러지고 나서 왕이 뭘 본 거야? 피. 알겠지? 문장 흐름 잘 봐, 연결. 그 왕은요 워시드, 상처를 안 씻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소독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감염 되겠지. 그치? 잘 씻어주고, 우리 넘어지면 씻어주잖아요. 잘 씻어주고요. 밴디지드, 막 이렇게 붕대 감고 소독하고 했나봐. 밴디지드 더 운드, 그 상처를 붕대 감아줬어요. 치료해줬어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he and the hermit, 왕과 은자는요 carried, 운반했어요 그 다친 남자를 into the hut, 오두막 속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이거 문장 흐름 나올 수 있어.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그래서 잘 봐. 뛰어나오는 거를 본 거고, 남자가 왕 앞으로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쓰러졌어? 왕이 그러면은 쓰러진 남자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 피가 있었어? 어, 피다. 어떻게 뭐 해줬어? 치료해줬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줬어? 이제 데리고 들어갔지. 오케이? 그 남자는요, 그 다친 남자는요 closed his eyes, 그의 눈을 감았고요 and fell, 그리고 fell asleep,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공. 그렇죠. 학교에 수업 안 들었군요. 살려줬습니다. 살려줬어요. 다친 사람을 치료해줬어요. 아, 나도 몰라요. 교과서에 막 이렇게 틀어지면 되고 현재까지 치도 않았어. 어, 나도야. 인터넷이라서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아, 피 보고 어머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데리고 들어간 거야? 재운 거야? 그 남자는 눈 감고 이제 잠에 들었어. 얘들아 여기 볼게요. 접, 주동, 쉼표 주동인데 이 희는요 주절에 있는 거 미리 땡겨다가 대명사 쓴 거야. 희가 누구야? 응, 와. 얘들아 이거 조심해. 요거 많이 들리더라. 누군지 헷갈려하는데 여러분 주절 거 갖다 쓴 거예요. 주절 거 미리 갖다가 대명사로 써줄 수 있거든요. 야, 누가 완전히 지친 거야? 아, 땅 파고 치료까지 해준? 왕. 응. 누가 지친 거야? 왕. 와. 이거 조심해. 별표 달아놔. 자, 누가 완전히 지친 거야? 왕. 왕 지쳤어요. 왕이. 왕. 왕이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왕은요 또한 lay down, 누웠고요 잠들었습니다. 야, 주절 거 명사 미리 땡겨서 대명사로 써줄 수 있어, 부사절에서. 그래서 the king 땡겨다 쓴 거야. 알겠지? 왕이 완전히 왕 지쳤어요. 와. 자, 여러분 주어 동사 보언데요. 왜 exhausting은 안 돼요? 왕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지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오케이. exhausted, ed, worn out, tired. completely, 부사가 못 꾸며주고 있어? 분사. 명사 빼고는 다 부사가 꾸며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거 안 외우시면 틀립니다.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을 거예요. 했지? 했지? 이건 기억나지? 한 거. 무조건 했어, 이거는. 항상 나와, 시험에. 학교에서 한 거 뭐 했어요? 아니, 꼭 영어 시간만 빌려요. 하루에 영어 4시간 들었는데. 아, 진짜? 영어, 아니, 그러니까, 아, 일주일에 4번. 아, 7교시가 있던, 5교시가 있던, 영어시가 왜 체육 다음이야? 아니? 아, 영어 선생님 졸리시니? 그것도 아닌데, 저희 담임쌤인데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 그 행특 망하는 거 아니니? 근데 저희 반 애들 5명일 것 같아요. 그 영어시간. 난 너가 그 5명일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졸려요. 못 살리다가 선생님 저 자는 줄 알고 저 발표시켰어요. 우연선 안 자지? 저는 안 자요. 저 고등학교 와서 수업 때 듣고 없어요. 넌 그냥 다 듣지? 네. 감상하지 이렇게 듣고.
아, 저 근데 열심히 들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원준서도 필기 보니까 열심히 듣더라. 아, 진짜 학종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안 다리네요, 그냥. 어쩌면? 학종 준비하다가. 그것 때문에 앉아서. 옆에 있는 애 뭐가 되냐? 자던데요? 아니. 그 옆에 말고 짝. 얘들 여기 봐봐. 라인은 자동사예요. 라인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뭐야? 목적어 필요 없고. 맞아, 목적어 필요 없고 자기가 영향받는 거야, 동사의 영향을. 여기 봐봐. 현서. 아니야. 좀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볼게. He died. 얘들아, 이 동사의 영향을 누가 받았어? 주어 자기가. 그게 자동사야. 자기가 영향받는 게 뭐야? 자동사. 봐봐. He killed someone.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타동사는요 누가 영향을 받아요? 자기 아니면 타인? 그렇지. 목적어. 다른 사람, 타인이 영향받는 게 타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목적 필요 있어 없어? 자동사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영향. I lie down 하면은 I lie down 하면은 무슨 뜻이야 그거는? I lie down. 내가 누움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타동사는요 여러분, 목적어를 높이는 거죠. I laid someone 하면 무슨 뜻이야? I lay someone. 낳았다. 누군가를 눕히다. 아, laid구나. 자동사는 누가 영향받는 거야? 자기가. 자기야. 네가 싫어해 주미한테 했는데. 뭘 들은 거야 내가? 아, 씨는 아닌데. 오. 나 저번부터. 유진아가 갑자기 입이 트였네. 갑자기 욕, 그 뭐야, 아마를 비속어를 배우네. 오, 맞다, 뻑했지.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저한테요? 아, 너 그 결혼식장 갔을 때. 아, 틀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현서 결혼할 때. 네. 얘들아, 자동사는 자기가 영향받는 거, 목적어 필요 없어. 타동사는 타인이 영향받는 거, 목적어 영향받는 거 알겠지? 자, I lie down 하면은 누가 누움에 영향을 받는 거야? 나, 그치? 라인은 눕다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누워있으면은 몸이 이렇게 아침에 똑같이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막 흐트러져 있어요? 흐트러져 있어요. 그쵸, 불규칙 변화예요. 와, 막 마구잡이로 움직입니다. 라이의 과거형 뭐야? 레이. 그 다음에 PP형 뭐야? 레인. 응, 그래, 외워. 라이 물어볼 거야 좀 이따가. 라이, 레이, 레인.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인은요 타동사예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he laid someone. 그는 누군가를 눕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레인은 타동사 규칙 변화입니다. lay, laid, laid. 알겠죠? 자, 외우세요. 시킬게요. 저를 눕혔다라고요? 이거 나와요. laid가 눕혔다. 눕혔다. 그 다음에 이거 예문도 두 개 만들어놔. he lay down. 이건 그냥 다운은 부사야, 알겠지? 이거는 뭐야? 자동사로 쓰인 거. 그는 누웠다. 레인은 소용이지 않아요? 과거형이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적어놔. 적어놔. 아, 근데 이런 것도 현서가 집중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아니, 그래서 현서가 맞는 줄 알았어. 오, 하다가. 오, 현서. 에이고? 네. 에이고?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너가 뭘 했다고? 20분만 잡자, 20분만. 아, 네 뭐고 봐서 그렇구나? 그거 때문은 아닌데 그냥. 아, 12시 이후로 뭐 안 먹었어요. 이거 빼고. 왜? 학원 갔다 오잖아. 학원 갔다 오고 바로 여기 왔잖아요. 아, 너 수학 다음 영어였어? 네. 빡세네. 대신에 맛있게 먹을 거예요, 치킨. 아, 10시 되자마자 시켜서 집 가서 바로 먹게 해야죠. 저도 오늘 시켰어요. 응? 10시 국어 갔다가 가족 그 점심 약속하고 3시에 수학해서 집에서 좀 자다 얘기했어요. 아, 3개째네 학원? 좋은 1시 기상식. 그래서 레이드는 그러면 그는 누군가를 눕혔다라는 뜻이에요? 아. 맞아. 자, 물어볼게요. 누구부터 할까? 현수야, 너부터 할래?
고은이 너부터 할래? 네. 고은이 요즘 영어 폼 좀 올라왔는데. 자, 고은아. 에스파의 아마겟돈을 한 소절 부르고 시작하자. 자, 고은아. 라인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맞아. 뜻은? 눕다. 눕다. 그러면은 과거형. 레인. PP형. 레인. 잘했어. 레인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저요? 응. 아, 레이요? 응. 타동사. 무슨 뜻이야? 높이다. 응. 뭐뭐를 높다, 높이다. 레이 과거형. 레인. 다시 해. 아, 레이드, 레이드. 다시. 주미야. 네. 내 별명이니까. 어? 너 혹시 별명이 이주민이었어? 네? 아니야. 이주자. 알았어. 아, 쌤 반해서요. 이미그런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반에 어떤 애랑 좀 싸워가지고. 아, 그니까 혼자 싸운 건 아니에요. 그니까 걔가 알아서 저희 물이 버리고 간 건데, 그니까 혼자 버려져 버리니까 4대 1이라서 지금 약간 따돌린 시켜버린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아, 네가. 그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어. 근데 그런 입장인데, 뭐 남자애들이랑 얘랑 워낙 잘 지내서 얘네도 지금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니네가 버렸. 거의 반에서 네 시서밖에 안 다니는데. 남자애들 갑자기. 너 안 그래도 남자애들이랑 사이 안 좋은데. 제가 원래 어떤 남자애랑 싸웠다가 그 제 전남친 가지고 놀리는 거 가지고 한번 걔랑 얘기를 해서 걔가 주범이어서 그동안은 좀 괜찮았거든요. 갑자기 그 남자애가 어제 갑자기 전남친을 부르면서 제 전남친의 전전여친이라고 부르면서 걔를 부르더라고요, 장난으로. 그래서 웃겨가지고 아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불렀는데 2 weeks라고 부르더라고. 2주. 진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진짜. 야, 그것도 학교 폭력 아니냐? 아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번 학기 반장이냐? 아, 이번 학기 안 남았어. 그 주민은 학교 생활이 참 파란만장하다. 그치? 아니, 근데 남자애가 이렇게 반장이야. 어떻게 살아? 어쨌든 주미야. 라인은 무슨 동사? 자동사. 응. 무슨 뜻이야 일단? 높다. 응. 과거, 과거, 과거 분사. 레이. 과거. 응. 레이. 응. 레이는 무슨 동사? 자동사. 응. 무슨 뜻이야? 너를 높아. 응. 높다, 높. 비가. 어. 과거형, 과거 분사요? 레이드, 레이드. 오케이. 오연서야. 라이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 응. 자동사. 과거형? 라이. 아, 어, 어? 라이, 레이, 레이, 레이드, 레인, 레인. 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아, 해석 좀 어렵죠. 이게 라이가 눕다. 어, 눕다. 어, 오케이. 그러면 레인은 무슨 동사야? 나타. 아, 그러니까 무슨 동사야? 타동사. 나타 또. 나타. 눕이다. 눕이다. 목적, 아니 목적을 해. 레이드, 레이드. 그치. 오케이. 고은아? 네? 라인은 무슨 동사야? 라인, 자동. 어, 해석? 눕다. 오케이. 자, 과거 PP. PP, 레인. 아니, 과거랑 PP. 아, 과거랑 PP, 레인, 레인. 옳지. 그 다음에 레인은 무슨 동사? 자동사. 어, 무슨 뜻이야? 자동사를 넣다. 어, 옳지. 과거 PP.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오연서가 현서가 아까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기 S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러면은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과거형. 과거형이야. 그럼 여러분 과거형인데요. 왕이 누굴 눕힌 게 아니라 lay down. 그냥 지 혼자 누운 거지, 그치? 자동사 써야 되거든요. 자동사 lie에 과거형 쓰면 lay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laid 쓰면 틀려요. 여러분 타동사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라이드는 왜 틀리냐면은 그 거짓말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거짓말하다 라이. 그리고 여러분 요거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서술형이 조금 나와서 요기 한번 해볼게. 자, 야 이거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 1단계 뭐 삭제할 거야? 접속사? 삭제. 어, because 삭제할 거야.
자, 2단계. 이거 주절주어랑 부사절주어 같아 달라. 같아요. 삭제. 알겠지? 그 다음에 워즈가 뭘로 바뀌면 돼요? 빙. 어, 그러면은 빙, 컴플리틀리, 어, 생략도 가능. 컴플리틀리 저거나 exhausted인데 빙은 뭐 가능해? 그러면 어떤 문장 생겨요? Completely exhausting이야? Exhausted이야? 그치. Completely exhausted. The king also lay. 요렇게 바꿔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할 수 있겠죠? 네. 어려워요, 이게? 엄청 쉽죠? 뭐? 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겠지? 허밋이 거절 안 알려주고 막 계속 말 안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어, 말 좀 해줘 이러고 있는 와중에 누가 막 뛰쳐나와서 치료해준 상황이야. 자, 문문 4. The wounded man, 그 부상 입은 남자는요. Asked for, 요청했습니다. 왕의 용서를요. 아, 상처 입은 남자랑 왕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혹시 내용 기억나요? 자, 접주동, 심표주동인데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야, 이거 다 외워라. 초록색 누구야? 왕이야. 자, 누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왕이 일어났을 때 누가 왕을 쳐다보고 있던 거야? 그 부상 입었던 남자. 색깔 다 통일해놨어요. 자, 그 부상 입은 남자가 was staring at him. 왕을 쳐다보고 있는 중에서 오, 진짜 섬뜩하지 않나요? 봐봐. 아침에 아, 일어나야지 하고 딱 눈 떴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니, 그러면요. 어. 웃는 자에 지려서 자는 거예요. 맞아요. 웃는 자에 오두막에 자는 거예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뭐라고? 무슨 죄예요? 대뜸 두 남자가 최소한 네. 아, 네. 아, 왜 좋아하냐고. 야, 레전드 스토리. 어, 김동영 그거 40분인지. 어. 수학 2시간째. 2시간 수업 안 왔어, 이 새끼. 원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쌤이 심하게 화를 내시진 않거든. 근데 아이고 얘 또 안 왔구나 그냥 포기? 좀 심하죠. 근데 쌤이 걔가 원래 10시 수업이어서 나는 이제 석제 하려고 일찍 갔지. 근데 한 명 더 출연이라고 얘네 반에 한 명 있는데 걔도 걔는 좀 딱 맞춰서 왔는데 계속 안 오는 거야. 계속 딜레이가 됐어 수업이. 뭐라고 들어? 보통 어? 보통 늦게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한테 그 쌤 입장으로 쌤이 자기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 이거 빨리 들어가고 잘 안는데 진짜 꼴뱅이지였어. 왜는 어때? 자도 아니 그랬을 거면 주로 시간을 앞타이머 습진하고 다른 학원을 다 했어야지. 그렇지, 늘 시간 필요하니까 일부러 앞타임을 잡아서 국어 듣고 국어 조금 늦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만나니까 수학 안 오는 거야. 그러면은 맨날 우리 학원에다가 이제 어떤 녀석을 늦었어 이러고 아니면 국어 앞에 국어가 늦게 끝났다고 그러는 거야. 금요일이었거든? 금요일로? 방학에. 아, 방학에? 막 방학 중인데? 몰라. 아니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앞에 국어 학원 있었다고 그랬는데 1시 수업이었는데 1시간 45분에 전화 받았었나? 아닌가? 토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으면 훨씬 내가 한 5시 45분쯤에 연락을 받은 거야. 얘가 정말 자기가 앞에 마음스... 아니 그니까 데스크쌤이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막 마음스터치 있었대. 그래서 지금 갈게요 하고 6시에 하고 아니, 엄청 늦어서 수업 끝나기 얼마 직전에. 근데 막 원장선생님한테 부셔가면서 죄송하다면서 들어가지고 원장선생님 저 앞에 국어 한 번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울어지고. 너 수업 일요일이었어? 응. 10시 14분? 빨리 집 가야겠다. 네? 10시 14분 도착이야. 시작봐. 선생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아 치킨 그다음에 치킨. 야 본문에 끝내야지. 14분에 도착해요 치킨이. 아 오케이 여기 봐봐. 너 집에 가는데 14분 넘게 걸리지 않아? 뛰어가야죠. 얘들 여기 봐봐. 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가 보고 있던 거야? 그 다쳤던 남자가 왕을 보고 있던 거야. 이거 초록색 파란색 다 외워놔 알겠지? 초록색은 누구야 왕? 파란색은 다친 남자.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steer him at 막 이렇게 쓰지 마. 선생님 이거 동대부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건 동대부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전치사 명사예요. 이거 쓰지 마. steer at, steer at 붙여 그냥 steer at. steer at이 뭐뭐를 쳐다보다. 그 다친 남자가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친 남자가 begged, 구걸했대요. 왕이 말했어. I, 나 왕이야 초록색은. I don't know you, 나는 당신을 몰라요. And I have no reason, 나는 이유가 없어요. To forgive you, 당신을 용서할. 야 초록색 파란색 구분하라 그랬어. The king replied, 왕이 응답했습니다. 갑자기 눈 떴더니 막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전 네가 누군지 모르고 난 네를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이랬대. 그러니까 다친 남자가 얘기하는 거야. 당신 왕 당신께서는 my not know me 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신을 알아요. 자 다친 남자는 왕을 알아요. 여러분 이거 파란색 초록색 겁나 헷갈리지 않나요? 나오면 헷갈리겠죠. 다음 중 하나 가리키는 게 다른 것은.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왕 당신은 저를 모를 수도 있으나 저는 당신을 압니다. 자 during the last war 지난 전쟁 동안에 you 당신 왕이죠. you도 왕이에요 여러분. 왕 당신께서 killed my brother 내 남자 형제를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 남자 형제를 죽였어요. and 그리고 took 가져갔어요 my property my 누구야? 다친 남자의 재산이죠. 이것도 색칠해 줄걸 그랬나? 네. 야 you가 누구야? you가 누구야? 왕, 왕 초록색이야. 그 다음에 took my property 누구의 재산 가져간 거야? 다친 남자의 재산이야. 알겠어? 이거는 진짜 문제 나오면 이걸로 나오겠지.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드링 슬래 와일 슬래. 자 드링은 무슨 사? 점치사요? 드링은 무슨 사? 전치사. 와일은요? 접속사. 자 지금 뒤에 명사 나왔어. 뭐 써야 돼? during. 그 다음에 여러분 for 쓰셔도 안 되는 게 숫자 기간 그치? for 3 years. during 뒤에는 그냥 단어 명사. 6분이나 뚫었어. 8분이야. 그냥 엄마한테 뜯지 말라고 해놔. 안돼. 자 여기 봐봐. took이 무슨 뜻이야? 가져가다 빼앗다. 여기다가 restore 되찾아주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려주다 하지 마세요. 빼앗다. restore는 여러분 돌려주다예요. 돌려주다. 돌려주다 하지 마세요. 내 재산을 빼앗았어. 야 나쁜 왕 새끼네. 동생 죽이고 재산도 빼앗아갔대. When I knew 접주동 심표 주동인데 내가 다친 남자가 알았을 때 뭐라는 거? you가 누구야 여기서? 왕이지 계속. 당신이 had gone 가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to see the hermit 그 은자를 보기 위해서 당신이 요 숲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I 나는 decided 결심했어 to kill you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어. 자, on your way back. 예, yeah, on one's way back. 이거 하면은 돌아오는 길에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 저기 I decided는 그 남자. I가 누구냐고? 그 다친 남자지. 다친 남자. You가 누구겠어? 왕. 왕. Your way도 왕이죠. 왕이 돌아오는 길에. 왕. 왕. 야, 후라이드 먹지. 쌤, 됐다음에 유도가 후라이드에 약 핫 후라이드인데 좀 매운 거예요. 후라이드인데 아, 나 후라이드 먹고 싶다. 안에 안에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양념 같은 그런 게 발려져 있다고. 아 진짜? 아아 아, 뭔지 알겠다. 염지가 네, 약간 염지. 아 오케이 얘들 봐봐. 핫 후라이드 내가 알았을 때 왕 네가 그 헐미 보러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결심했어 너를 죽이기로 네가 돌아오는 길에. 왠지 알겠지? 지금 복수극을 준비한 거지? 얘들아 여기 볼게요. 일단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여러분 이게 목적어 자리에 무슨 절 무슨 사 뭐가 온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온 겁니다. 네, 뒤에 어떤 문장 나와요? Had gone. 얘들아 Had gone. She's gone. He had gone. 가버렸다 없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외우세요. 그냥 이거 완전한 거라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왜 헤드피피 썼는지 한번 볼게. 이 사람이 얘들아 헤드피피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쓰지? 그렇지. 과거 완료 시제 언제 쓰는지 한번 그려보자 우리. 자,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 완료 시제. 언제 쓴다고?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핫 프라이드야? 자, 봐봐.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야. 자, 이때 new가 이미 과거지, 그치? 야 내가 알았을 때 뭐라는 걸 알았을 때 대박
왕 아까 은잡으로 갔다고? 야 뭐가 먼저야? 안개 먼저야? 아니면 안 것보다 더 전에 은자를 보러 갔겠어? 은자를 보러 갔겠어. 그치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어? 지금 야 뭐라 그랬어? 왕이 지금 은자 만나러 숲에 들어갔다고? 알았다. 이게 먼저야? 아니면 은자 만나러 걸어 들어간 게 먼저야? 걸어 들어간 게 먼저지. 알겠어 왜 헤드피피 쓴지? 네.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안 것보다 먼저입니다. 응. I decided. 얘들아 decided는 목적어 자리 to 부정사밖에 못 쓴다. 자 however 그러나 I came across run into 무슨 뜻이야? 우연히 마주치다. come across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나는 우연히 마주쳐 버렸어요. Your bodyguards 너의 그 보디가드들을 어떤 보디가드들이냐면은 who recognized me 나를 알아봤어. 저 새끼 그 새끼 아니야. And wounded me 나를 부상 입힌 너의 보디가드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대. 자 계속 볼게. Although I escaped 비록 나는 탈출을 했지만 접주동 쉼표 주동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여러분 여기 볼게요. If 주어 had pp 주어 우크마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잘했어요. If 주어 had pp 주어 우크마 have pp 현재사실 반대 과거사실 반대 과거사실 반대. 나는 죽었을 것이야. 안 죽었다란 소리지. 과거에 안 죽었다. If you hadn't saved my life 만약 당신이 내 삶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럼 구해줬다는 거야 안 구해줬다는 거야? 그치 구해줬다. 요거 잘 외워두세요. 시험 잘 나오니까. 네. 자 now 이제 my sons and I 내 아들들이랑 내가 will serve you forever. 나는 아직도 원 한 안 풀렸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쉽게 풀려? 자기 살려줬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제 죽이고 내 재산 다 뺏어간 나쁜 새끼인데 내 동생 죽이는데 우빈이를 죽이네라고. 지 목숨이 더 중요한 이제 내 아들들이랑 내가 will serve 섬길 거야. 왕 너를 forever 평생. 자 please to 게으려운 문장 나왔다.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자 기뻐가지고 기뻤기 때문에 to have made friends 얘들아 make friends with는 친해지다야. 그의 적과 친해져가지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너무 쉽게 친해져가지고 기뻤기 때문에 왕은요 그 남자를 용서했고요 나를 공격하러 오네지만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용서했고요 and promised 약속했어요 to restore 아까 돌려주다였어. 돌려주다 회복시키다 맞아요. 돌려주다 그의 재산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여러분 요 문장이었어. 원래 문장은요 일단 분사금 만들기 전에는 요거였어. Because 접, 주, 동, 뭐 쉼표, 주, 동이었어 원래는. 근데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죠. 우리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 이거 어떻게 되니? 빙. 그럼 어떻게 되니? Please to have made 알겠지? 네. 이거 왜 일인지 알겠지? 네. Please 얘들아 please가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pleasing 하면은 기쁨을 주는 거야 기쁨을 받는 거야? 받는 거. I pleasing 주는 거. 봐봐. 저긴 프레즈 들어왔어요. 아, please가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pleasing 하면은 기쁨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거예요. 주는 거. please to 하면은 기쁨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왕이 기쁨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 그렇지. 그다음 여러분 be pleased to 여기 to 부정사랑 이렇게 세트로 쓰여요. 원래 이렇게 I am happy to meet you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세트로 쓰이면은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I am happy to meet you 이렇게 같이 쓰는데 얘들아 여기 please to make friend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please to make friends with 하면 안 돼? 친구가 되어서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된 거지? 봐봐 기쁜 것보다 더 좋은 이거 적어놔 얘들아 to 부정사는 시제가 딱 두 개야 첫 번째 단순 시제 아니야 한숨 쉬지 마. 야 집에 귀여운 거 있잖아. 네? 누구야? 핫 크리스피 치킨 핫 후라이드 치킨 아 황금 올리브 먹고 싶다. 오 그 따끈한 속살 연기가 나요. 촉촉
얘들아, 투부정사 단순시제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완료시제는 투 have? 피피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단순시제 어떨 때 쓰는지 우리 적어놓을게. 문장의 동사보다 같은 시점. 동사보다 말고 동사랑 같은 시점. 완료시제는요? 문장 동사보다 먼저 시점. 적어놔. 오, 6을 못했어 우리? 5인가? 뒤를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 아니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개만 해야 되잖아. 네. 아니 여기 봐봐, 일단 봐봐. 아, 야 이거, 야 이거 10분이면 하겠구만. 안 돼요 쌤, 안 돼요. 아 진짜. 아 진짜, 어우 드럽게 그러네. 으 진짜. 으 월요일날 일찍 와있어 그러면. 네. 얘들아 여기 봐봐. 야 일단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 왜 왜 to have made냐면은 봐봐, 그가 지금 기쁜 상태야, 그치? 그가 지금 기쁜 거야. 이게 문장의 동사야. 네. 자, 기쁘게 된 이유가 사실 이게 친구 먹어서 기쁜 거기 때문에 친구 먹고 기뻐진 거죠. 네. 이게 언제예요? 이거보다? 아. 과거죠. 친구 먹어서 기뻐진 거죠, 먹고 나서. 네. 그래서 여러분 to have made를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문장 개 어렵죠. 근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His enemy가 다친 남자지. So is 얘들아 부사. 그 왕은요 이렇게 했고, 얘들아 promise는 투부정사. promise는 투부정사. 아니 promise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밖에 안 돼. promise restoring 안 돼. promise to restore. promise는 want to decide처럼, hope처럼 목적어 자리에 뭐밖에 안 돼? 투부정사밖에 안 돼. his 쓰시고요. After the man left, 접주동. 그 다친 남자예요. 다친 남자가 떠난 후에 왕은요 went outside, 밖으로 나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은자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볼게요. 남자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왕이 남자 형제를 죽이고 재산을 앗아가서, 그 다음에 왕이 은자를 보러 갔다는 걸 알고서 왕이 돌아오는 길에 왕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는데 왜 용사를 구했어? 경원들이랑 마주쳐서 상처를 입었는데 왕이 살려줬어. 알겠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왕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Not pleased, dissatisfied, disappointed. 그 다음에 은자를 찾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남자가 용서해달래. Surprised, confused, puzzled. 남자 이야기를 듣고 어우 화해를 이렇게 쉽게 한다고? Pleased, delighted. 그 다음에 전쟁에서 남자는 이제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어. 죽여야지 저 새끼. Furious, enraged, revengeful. 오케이? 왕을 죽이러 갔는데 어머 왕이 막 날 살려줬지 뭐야. 어휴 고마워라. Thankful, grateful. 다음 뭐 그래 분위기야 나,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이걸 안 한다고? 네. 야 다음 시간에 6도 많이 할 거야. 6은 왜냐면 저번에 거의 많이 해놨어가지고 거의 많이 할 거니까 월요일날 생생하게 잘 오세요. 월요일날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네.